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현장으로 갑니다. 국민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싶어 했던 국민들이 그 자리에 와 주십시오. 와서 이재명 대표도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도 응원해 주시고 윤석열 정권, 한동훈 비대위원장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이재명 대표와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매는 최고 수준에 가고 있고 그리고 사과값이 세계 1위로 비싸다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는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까지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3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혁신의 공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지만 혁신의 공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를 깎아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현역 불패, 그 현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물었습니다. 현역 불패입니까? 왜 이렇게 현역들이 안 바뀝니까? 라고 물으니 바뀔 수가 없는 구조라며 엉뚱한 답변을 해내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국민의힘 공천, 썩은 물 공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선거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국민을 향해 깐족 하는데 그 공천이 깐족 공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깐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좀 더 국민 앞에 턱도 밑으로 좀 내리고 눈도 좀 밑으로 내리고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3.1절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 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니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런 이야기 딱지가 붙었습니다. 올해는 더한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3.1절 노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행안부가 내놓은 3.1절 관련한 카드 뉴스입니다.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이 카드 뉴스를 보면요. 1919년 3월 1일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정부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 카드 뉴스를 삭제했습니다. 뭐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뭐 이런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까? 3.1운동은 서울 종로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으로 촉발된 겁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서 수립된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장동 특검 국민의힘 당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최원순 주가 조작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장동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 우리 모두 다 재발의합니다. 재발의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힘을 주십시오. 여기에 디올백과 고가 화장품과 양주까지 넣어서 확실하게 심판하는 특검 힘차게 재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